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예, 교장님, 저희 지난 시간에 정조가 얼마나 똘똘한지에 대해서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아는 척만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정조가 이제 아는 척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잘쓴 건지, 오늘 이 시간 이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어렵사리 하나 찾은 게 뭐냐면, 예. 그 정조 12년 11월 29일인데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끝내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남인으로서, 남인이 이제 그때 소수 세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최재공은 어찌됐든 간에 그 정조하고 호흡이 맞아가지고 정조를 도우려고 했지만, 정조가 최재공을 쓰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요. 뜻이 같은 신하를 서인들 눈치 보느라고, 노론 눈치 보느라고 저렇게 12년 만에 이제 불렀습니다. 예전에 제상여전했을 때 최재공도 명재상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러셨었는데,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나름. 나름대로 이 혁신도 할줄 알고, 약간 미니 하륜 같은, 그래도 하륜 범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스타일은 좀 하륜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12년 만에 썼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최재공한테 일깨워주는 이제 글이 바로 요건데요. 나도 임금이 근본 법칙을 세우고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대략, 아니, 근일의 처분을 어찌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일이 경에게 자문한 것이 과연 상리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중신의 차자가 뭐냐면 작은 약식 상소를 말해요. 중신의 차자 속에 100년 이래로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100년 동안 없었던 거조를 경에게 실시한 것이 어찌 갑자기 생각하고서 경솔이 결정한 것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년 이래 이렇게 갑자기 남인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뚫고서 이제 하겠다. 그러니 내가 그 아주 나름대로 생각해서 12년 만에 경을 이제 쓰는 거니, 그렇다면 나는 결코 경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경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처럼 좌우에서 특유의 이제 정조 말 스타일 나오죠. 네. 이처럼 좌우에서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것은 바로 강력히 대항하여 승부를 겨루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신하의 분수로서 절대로 감히 생각조차 낼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내가 조정의 신하들을 위해 깊이 염려하는 까닭이다. 진짜 찌질한데요? 말하는 게. 그죠? 이게 정조예요. 이 말을 했을 때가 정조 12년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군왕의 리더십이 절정에 이르를 예. 때인데, 바로 저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래 놓고 나서 비궁이라는 글자를, 이거 주역과 관련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아닐 빗자고, 요거는 몸궁자라서 몸신자하고 같은 거예요. 비궁이라는 글자가 빈청에 편액으로 걸려 있다. 지금까지 경이 모욕을 받은 것은 벼슬에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과 무관하였으니, 경이 만약 명예를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여 나라가 있는 줄만 알고 자기 몸이 있는 줄은 모른다면,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몸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나라에 대한 신하의 충성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 예. 비궁이라는 말이. 만약에 충성을 생각한다면, 옆에서 욕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즉시 달려와라. 경은 모름지기 비궁을 스스로의 임무로 여겨. 응? 요 예. 비궁도 사람들 하여금 틈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라. 틈이라고 하는 걸 자기하고 이제 그 최재공 사이에 틈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시간이 12년이나 지나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정조가 과연 제대로 된 임금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쭉그 임금들을 다뤄왔는데, 아마 시청자들은, 아니 그 주역 얘기 조금 더 하지, 왜 자꾸 그냥 임금하고 주역의 관계만 얘기해서 좀 감질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주역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비궁이란 말도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요. 근데 참잘 골랐어요. 이거는 정말로 잘 골랐다는 걸알수 있는 게,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쭉그이 효사를 쭉다 읽어봐도 이그 뜻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 괴가 갖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식으로 볼 건데, 이게 이제 수산 건괴라는 건데, 수산이라는 거는 위에는 물, 여기에 물, 여기에 산. 그래서 읽을 때 수산 잊지 말라고. 수산 건괴인데, 저 건자가 이제 저게 뭐냐면 발족자가 들어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한쪽 다리가 불편한.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걷지를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불행하다. 가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곧 행사거든요. 행은 행사예요. 일을 하지 못한 제대로 일이 막혀버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산 공개라는 것 자체가 대체로 일이 막혔을 때 수산 공개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효사를 읽어보면서 그 중에 자기한테 적합한 게 어떤 건지를 찾아가지고 솔루션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산 건괴를 딱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예.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해놓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면 어렵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항상 주역에서 간다는 거는 행이에요. 일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뭘 요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렵고 오면 영예롭다는 것은 일이 누군가 같아 와서 그렇죠, 그렇죠. 한다, 기다려서 윗사람이 하자고 할 때 저쪽이 먼저 하자고 할 때 하면 영예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이제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저건데 왕의 신하가 이제 뭐 다 왕의 신하죠. 왕 빼고는 왕의 신하가 어려움 속에서 더욱 어렵다. 이 전체 상황은 어려움 속에서 또 어려운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어렵게 하는 거지 자기 때문이 아니다. 그게 바로 비궁지고거든요. 거기서 비궁을 딱 따서 아까 나온 것처럼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불러주자. 그 불러주기에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그렇지, 않았기 그렇지. 때문에. 응. 네.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사람 탓을 안 할 때 이때 써먹는 거니까 굉장히 이건 주역을 정확하게 알고 네. 있다가 딱 지금 최재공한테 적합하게 쓴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참고로 구삼은 가면 어렵고 오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건 뭐 그냥저냥 얘는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육사는 가면 어렵고 가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 어렵고 오면 연대해라. 응? 동지를 찾아가서 연대해라. 근데 이제 9호 보세요. 바로 요 유기하고 호응을 하는 임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어려움에 처해 동지들이 온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왕이 마음먹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일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건데 그럼 아까 그 정주의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본인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그렇지. 그래 놓고 비궁을 이야기하면 본인이 잘못한 걸 시인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상륙도 이제 가면 어렵고 오면 여유로워 기란이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참고로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오늘 핵심은 6.2하고 9.5의 관계인데 예. 그거를 이제 우리 조국장이 정확하게 풀어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 보면 현대 정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인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 허름한 사람들 옆에다 이렇게 두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본인이 큰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서야 이제 모든 게 다 어려움으로 드러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뭐, 예. 탕평하겠다, 삼 찾는다. 주역을 정확하게는 활용했는데,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조가 이 강단 있는 임금은 아니다. 그렇죠. 10여 년 동안 그 세월을 날린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아, 이 건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만 보충을 하면 이 유기는 아까 짧게 돼 있는 거를 공자가 이제 풀어낸 걸 보세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데 왕의 신하가 어려움 속에서 더욱 어려운 것은 끝에 가서는 허물이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왜 자기 잘못이 아닐까 예. 그렇게 지금 공자가 풀어준 거고 9.5 동지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큰 어려움에 처해서 대건북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중절인데 그 적중했다는 건 바로 제대로 된 신화를 찾아서 썼다는 거죠. 결국 그 해제공하고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해요. 아 결국에는요. 네, 그리고 최재공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한번 밀면 막 무식하게 막 밀어요. 그래가지고 독상 체제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정승이 세 명이니까 삼상 체제잖아요. 네. 독상으로 한 명을 내세워서 막
기립다 밀어요. 그러면 사실 누가 힘들어져요? 그 신하도 어려워지고 왕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어려워지는 건 신하라고. 그걸 보더라도 주역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 과연 그거를 제대로 활용했느냐 썼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정조와 주역 이걸 떠나서 지금 정조가 보여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점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조처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걔를 본다고 해서 톡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고 솔루션을 내는 거니까 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